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듬입니다. 제가 종교 중독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종교 중독에 관심을 가지게 된몇 가지 계기가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는 이단, 사이비, 그에 준하는 문제성 단체들을 오랫동안 살폈잖아요. 그런데 제 주된 관심사는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교리도 살펴보고, 정통신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주된 고민은 왜 사람들은 거기 미혹될까? 왜 사람들은 그 단체에 점점 빠져들까? 교주나 대표자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해서 체제를 유지할까? 왜그 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가? 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문제성 단체들을 살펴보고 탈퇴자들도 만나면서, 아, 이게 하나의 중독적 현상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중독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뭐 알코올, 도박, 마약 이런 것들. 그래서 중독 전문서적에 대해서 계속 읽어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두 개가 딱 매치가 된 거죠. 그때부터 종교 중독에 대한 연구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많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연구물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지점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분야를 조금 더 공론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자주 종교 중독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겠다는 생각. 제가 공론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교 중독에 대한 공부는 절대로 타인의 신앙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혹은 문제성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과 행동 양식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안에도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많았구나 하는 점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제 신앙을 돌아보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가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종교 중독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 중독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책, 종교 중독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 바로 해로운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중독을 이야기할 때이 책이 빠지지 않아요. 일단 이 책은 현장 중심의 실천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 스테판 아토번과 잭 펠톤이라는 분들인데 두 사람은 이미 미국에서는 종교 문제나 중독 문제 상담 치료에 있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제 스테판 아토번 같은 경우는 뉴 라이프 미니스트리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이름의 채널들이 많아서 이 로고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은 사이비 종교 등에서 벌어졌던 극단적인 예들도 등장하지만 그건 사실 극히 일부고요. 이단 사이비에 초점이 맞춰진 책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해로운 신앙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점검하고 살펴보는 책입니다. 책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록 1과 부록 2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각 장의 제목을 좀 살펴보면, 1장 해로운 신앙의 극단적 모습들, 2장 해로운 신앙과 종교 중독이란 무엇인가, 3장 해로운 신앙에 나타나는 21가지 믿음들, 4장 종교가 중독이 되는 경우, 5장 종교 중독 진행 과정, 제6장 해로운 신앙 체계의 특징들, 제7장 해로운 신앙 체계의 5가지 역할들, 제8장 해로운 신앙 체계의 10가지 규칙들, 제9장 치유와 회복, 제10장 건강한 신앙의 17가지 특징들, 부록 1은 해로운 신앙 점검 질문지, 부록 2는 해로운 신앙을 극복하기 위한 12단계. 우선 1장의 해로운 신앙의 극단적인 모습들 파트에서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사이비적 행태들의 사례들이 등장하는데요. 저자의 표현대로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종교에 파괴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몰두하는 이 해로운 신앙이 가지는 특성을 2장에서 풀어갑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엄한 부모들, 실망 경험, 낮은 자존감, 학대 피해자 등이 이 해로운 신앙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해요. 사실 이 부분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종교 중독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해로운 신앙, 즉, 극단으로 치닫는 종교 활동에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해로운 신앙 자체가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지점을 이 책이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3장 해로운 신앙에서 나타나는 21가지 믿음들이거든요. 이 21가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정말 한국교회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문제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신앙, 뭐 목회자를 우상화하고 절대화하는 신앙, 뭐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신앙, 그리고 나라는 존재 가치를 짓밟으면서 영위하는 신앙 등 21가지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과거에 한번 읽고 최근에 한번 읽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과 올해 신천지, 김명진, 정광훈, 인터콥 등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 인터뷰들을 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 가운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한 번 더 제 머릿속에 각인된 두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훨씬 많은데 딱 두 부분만 더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교 중독자들은 현실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가와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현실을 말하는 것은 조직적인 자살을 감행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문제 단체들이 그대로 이 내용과 오버랩되지 않으신가요? 현실에 관심이 없다. 상황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조장해야 된다. 소름 돋도록 일치하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종교 중독자들은 자기 믿음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 중간지대는 없다. 책에서는 이것을 우리 대 그들의 심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해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폭력적인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빼고 나머지는 악, 적군이 명확하게 설정되죠. 그래야 책임 전가의 대상이 분명해지고 조직을 규합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조직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결국 개인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책에 순응하는 시스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책은 마지막에 이 해로운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요. 어떤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의 시작을 부인을 극복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공동체를 지원 집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중독은 건강한 공동체가 없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해로운 신앙이 아닌 건강한 신앙은 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건강한 신앙을 17가지로 정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로운 신앙 21가지와 대비해보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요. 현재 내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상황을 점검하는 데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공동체가 같이 읽어보시고 책 나눔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적극 좀 추천을 드리고요. 책이 한 3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얇은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신학 용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인 책이라서 읽기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지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2017년 초판 2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뒤로 뭐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띄어쓰기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띄어쓰기가 너무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책 내용이 좋은 만큼 출판사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공저라는 책들이 이제 공저자의 분량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를 잘 명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책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테판 아토번이 어디까지 썼는지 잭 펠톤이 무슨 파트를 썼는지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알면은 대략적으로 짐작은 가는데 누가 어느 파트를 썼는지를 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미주와 각주가 거의 없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책 자체가 좋다라는 거 꼭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